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대진대학교 수시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진대학교는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먼저 학과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존재해왔던 학과들입니다. 한국어 문학과가 폐지되었습니다. R로 표시된 학과는 재편된 학과이고 N으로 표시된 학과는 신설학과입니다. 실용음악학과는 보컬 전공만 선발합니다. 단과대학별 학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작게 교가 쓰여있는 학과는 교직 이수가 가능한 학과입니다. 미술만화 게임학부, 디자인학부, 연극영화학부, 실용음악학과는 실기가 진행되는 학과입니다. 글로벌 산업통상대학과 공공인재대학입니다. 과학기술대학입니다. 스포츠과학과는 실기를 진행하는 학과입니다. 휴먼 IT 공과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5개국 26개 대학과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진행하는 DUCC는 대진대학교의 대표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중국의 4개 대학과 DUCC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교양과목으로 수강한 상태에서 DUC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텝 1은 한 학기 동안 진행되고 중국의 문화, 사회, 역사, 언어 등에 대해 기본적인 과정을 수강합니다. 스텝 2는 스텝 1의 심화 과정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됩니다. 중국에서 복수학위도 취득하고 싶다면 스텝 3를 신청하면 됩니다. 스텝 3는 1년 과정입니다. DUCC를 진행한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로 사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신설한 학군단은 대진대학교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최우수 학군단 2회, 우수 학군단 10회를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여대를 제외한 대학 중 최다 여후보생 합격을 하였습니다. 많은 교직 이수 과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용고시 준비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기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발급 예정 현황입니다. 취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트윈이란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스톱으로 학생들에게 취업 안내 및 2022학년도 대진대학교 수시 입학 전형은 크게 교과, 종합, 실기 전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 고른 기회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면접 30%가 반영되고 고른 기회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윈윈 대진 전형이 있습니다. 다수 다단계 평가를 진행하는 전형입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은 다음에 5개 학부 학과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 70%와 면접 30%를 반영하는 일괄 전형입니다. 면접은 5분간 진행되고 2문항을 물어봅니다. 2문항 중 하나는 지원 동기입니다. 나머지 한 문항은 사전에 대진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항 중 하나입니다. 인문사회계열 학과는 다음에 세 문항 중 하나의 문항에 대해 질문받게 됩니다. 자연공학계열 학과는 다음에 세 문항 중 하나의 문항에 대해 질문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면접은 5분간 2문항으로 진행되고 지원 동기와 공개된 세 문항 중 한 문항에 대해 질문받게 됩니다. 고른 기회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은 2021학년도까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였고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2022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입니다. 실기 위주 전형은
교과 성적 20%와 실기 성적 80%로 진행이 됩니다. 각 학부 학과별 실기 내용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윈윈 대진 전형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자기소개서 폐지입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로 서류와 면접평가를 진행합니다. 윈윈 대진 전형은 다수 다단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4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윈윈 대진 전형의 서류 평가 항목은 기초 학습 능력, 성장 잠재력, 인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윈윈 대진 전형 면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간 진행되고 면접관 2명과 면접자 1명의 2:1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 시에는 학생, 학생의 배경, 환경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언급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윈윈 대진 전형의 면접 평가 항목은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인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접 질문은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원 동기를 공통 문항으로 질문 받게 되고 그 이외의 질문은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답변 관련 꼬리 질문들로 구성이 됩니다. 2021학년도 단과대학별 학생부 우수자 전형 윈윈 대진 전형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대진대학교 수시 입학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